그래서 우리가 디오판토스랑 페르마의 정리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교수님? 디오판토스의 박사의 방정식 하나만 더 보여드려도 될까요? 산소에 나오는 방정식.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라틴어로 번역된 디오판토스의 산소 1621년에 나왔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 페르마가 읽던 책이 바로 이거였었는데요. 지금 시각으로 봐서 상당히 재미있는 문제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어진 수를 두 조각으로 나누어서 두 조각의 곱이 정육면체의 부피에서 변의 길을 뺀 것과 같게 만들기. 문제가 뭔지 아시겠어요?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저는 못풀것 같고요. 이승재 교수님께 차례를 넘겨야 될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읽고 있는데. 잠깐만요. 근데 제가 푸는 것에 대해서 여쭌 것은 아니고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일단 수를 두 개로 나누어서 그 각각을 곱해서 그 다음에 정육면체의 부피에서 변의 길이를 뺀 것과 같게 만든다. 그러니까 읽기 힘들잖아요, 사실. 네. 옛날에 문제들은 다 이런 식으로 말로 표현된 것들이 많았거든요. 아, 숫자가 아니라. 아니라 저 수가 뭐 네. 기호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읽기도 어려워요. 지금 보면은 지금 식으로 해석하면 이 방정식을 해결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A라는 게 주어진 수고 아, 주어진 수고. 그걸 두 개로 나눠서 A하고 A 빼기 Y 두 개로 나눠서 두 개를 곱한 것이 어떤 다른 수의 세제곱 빼기 그 수로 표현되게 만들어. 네네. 수식은 저렇게 만들면 될것 같다는 것까지는 이해했어요. 그렇죠. 근데 네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게 수학을 많이 배워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수식으로 쓰면은 뭘 하라는 건지는 대충 다 알거든요. 그런데 문장으로 쓴 것은 훨씬 더 어렵죠. 그래서 수학 용어가 사람들의 생각을 효율적으로 만들게 해주는 것이구나 알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주 옛날 사람들이 쓴 문제를 한 번씩 읽어보면은 당장 파악이 돼요. 왜 수학적인 용어가 개발되는가? 저는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이 세나수 녹화 두 번째 만에, 아, 수식이 더 간단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또 비로소 이해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A가 6이라고 했을 때는 뭐 이런 방정식이 되는 거죠. 6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X 세제곱 빼기 X로 표현해봐라. 그런데 디오판테스의 경우에 이거 수로 표현하라고 그랬는데 그 책의 맥락에서 보면은 디오판트가 생각하는 수는 전부 유리수거든요. 혹시 신예리님 이 유리수에 하나 정도 짐작할 수 있겠어요? X값하고 Y값? 저를 너무 깊은 실연에 빠뜨리지 마시고요. 아주 간단한 답도 있는데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걸. 전혀 어렵지 않다고요? 네네, 한번 들여다보면 아실 거예요. X에다 한번 1을 넣어보세요. X에다 1을 넣으면 0이 되죠. 그리고 Y는 뭘 넣어야 되겠어요? 0을 넣어야 돼. 아, 0을 아니. 넣거나 6을 아, 넣거나. 6을 넣거나. 벌써 하나 찾으셨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X는 1로 넣고 Y는 0으로 넣어도 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0이랑 뭘 곱하면 무조건 0이 되니까 Y 이쪽 왼쪽 편이 0이 되게 만들면 그러면 그렇죠. 되겠네요. 양쪽 편다 0이 되게 만들면 간단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y는 6이어도 되고 0이어도 되고 그렇죠. 오른쪽 편은 x가 0도 되죠, 그것도. 그러네요. 0도 되네요. 1도 되고 0도 되고. 사실은 마이너스 1도 돼요, x는. 아, 그러네요. 마이너스 1도 되네요. 그래서 간단한 헤드들이 이렇게 몇개 있거든요. 그런데 디오판투에스 입장에서는 이 헤드들은 다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진짜 해로 간주되지 않았을 텐데. 왜냐? 최초에 마이너스로 안 좋아했고 지금은 음수에 다 익숙해져 있지만 그 당시 음수는 거의 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거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던 시대였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제 생각으로 적어도 일반적인 인식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 책의 맥락에서 수로 인정 안 했을 거는 거의 분명한 것 같아요. 다른 문제들을 보면은 그러면 두 번째랑 네 번째 거는 안 되네요. 적어도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들어가는 들어간 쪽은 안 거는, 되고요. 네. 근데 또 하나 문제는 y가 0이거나 6이면은 6이라는 거를 두 쪽으로 나누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를 0으로 놓으면 두 쪽으로 나누는 게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네요. 그것도 말이 안 되네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애들은 다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은 만족하는데 저기 말로 풀어서 쓴 조건에 부합하진 않네요. 그렇죠. 디오판토의 입사 입장에서는 적어도 양쪽 다 양수인 해를 찾으라는 뜻이었던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디오판토스는 이 답을 적어요. 9분의 17, 27분의 26.
상상도 못한 답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런 답을 찾았을까? 근데 사실 이 방정식에 대한 해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또요세 번째 거는 디오판테스 마음에 들었겠죠. 둘다 양수이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답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컴퓨터가 계산해 낸 건가요? 컴퓨터를 사용해서 계산한 거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건 손으로도 할 수는 있는데 요 헤드를 어떻게 찾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럴까요? 네. 이제 여기서 요점이 타원 곡선, 타원 곡선이라는 이론이 여기서 타원 곡선은 지난 시간에 안 배웠습니다. 나타나요. 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가. 그러니까 그 방법이란 뭔가 하면은 디오판테스의 아까 그 방정식 a는 6일 때 y 곱하기 6 빼기 y는 x 3승 빼기 x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 모양이 되거든요. 컴퓨터로 한번 그려보세요. 네,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돼요. y 곱하기 6 빼기 y는 x 3승 빼기 x 그리라고 하면 이 모양이 나오거든요. 아, 저기다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저 타원 곡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예, 요 만족하는 모든 점 x, y를 컴퓨터가 그려줘요. 그러면 이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작업을 조금 할 건데요. 이군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 네. 점을 가지고 군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아직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까 처음에 표를 보여드린 연산표가 있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요 곡선상의 점들을 가지고 연산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곡선상의 점, A점이라는 점하고 B점 두 개를 찍었잖아요. 요거 두 개를 더해가지고 새로운 점 하나를 만드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 작업을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요. 그러면은 그 직선이 우리 곡선을 다른 한 점에서 또 만날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세 점에서 만나게 되는 이유가 이거는 직선이고 얘는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 더 복잡한 얘기지만은 그런데 요 점에서 만난 점을 제가 C라고 불렀습니다. 그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그렸을 때 만난 세 번째 점 그걸 C라고 불렀거든요. 네. 그 다음에 그 점을 지나는 수직선을 그려요. 그러면은 그 수직선이 또 어디 가서 곡선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 점이 A 더하기 B예요. 그게 연산 법칙이에요. 그 점이 A 더하기 B다. 이상하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수 있는 더하기랑은 이제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x 좌표가 있고 y 좌표가 있으면은 그두 점의 좌표를 더한다. 그럼 보통은 뭐 x 좌표끼리 더하고 y 좌표끼리 더해서 이제 새 점을 만들잖아요. 그게 우리가 좌표에서 더하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제 타원 곡선 위에서의 점들의 덧셈이라는 표현으로 연산을 했지만 사실 그냥 숫자를 더하는 거랑 굉장히 다른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복잡해 보이는 저런 방법으로 우리가 a 더하기 b 혹은 a 더하기 a를 이제 정의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연산을 만들기 나름이다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그때 배웠던 군을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거는 저는 저 타원 곡선을 직접 그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까 그 그려주는 프로그램이 있더구만요. 그래서 그거는 많이 위안이 됩니다. 거기다가 그냥 그 수식만 넣으면 저게 자동으로 그려지는 거니까 지금 알려주신 대로 선만 그으면은 저 연산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산은 보통 더하기가 아니고 이 곡선 더하기를 지금 정의하는 건데요. 또한 가지는 이거는 A하고 B 서로 다른 점을 더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A를 자기 자신하고 더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나 하면은 이제 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점이 두개 있으면 그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가지고서는 아까 연산을 정의했잖아요. 네. 점이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나 하면 접선을 구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아주 곡선하고 가깝게 만난 직선. 그게 또 곡선 어디 가서 만나거든요. 그걸 또 C라고 불렀어요. 그걸 지나가는 직선을 그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지나는 수직선을 그리면 또 여기 가서 어떤 점에서 만나는데 그게 A 더하기 A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산 법칙을 정의를 하게 돼요. 교수님, 그래서 이 타원 곡선에서 연산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군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금방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 예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요 곡선의 경우
이거는 y제곱은 약간 아까하고 다른 예인데요. x3승 빼기 2x 더하기 5. 이 경우에 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접. 이 곡선을 보면은 1,2가 이 곡선상에 놓여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른쪽을 계산해 보면 1 빼기 2 더하기 5가 되잖아요. 1을 집어넣으면. 네. 그죠? 그러면 뭐죠? 그러면 4가 되죠. 네. 그다음에 2제곱은 4. 네. y를 2로 놓으면 요 곡선상의 점이 되겠죠. 요 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2,3도 요 곡선상의 점이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2를 x자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보면은 8 빼기 4 4 더하기 5, 9. Y는 3. y는 3 되면은 또 곡선상의 점이 되죠. 네. 그래서 요두 점을 더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그다음에 C가 지나가는 직선을 그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수직선을 그리고 그러면 곡선하고 다시 만나는 요게 a 더하기 b거든요. 그래서 요 좌표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2,1이 돼. 눈에 보이지만. 네, 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됐어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또 계속 해볼 수 있어요. 가령 a 더하기 b가 생겼으니까 거기다가 b를 또 더해봐도 되겠죠. 네, 이렇게 또 긋고 또그 직선을 긋고 그 직선을 긋고 그럼 여기쯤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여기 이미 그렸는데요. 그래서 a 더하기 b에다가 또 b를 더한 결과죠.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7. 근데 이것도 요 광자식의 해로는 꽤 어려운 해가 돼버렸죠. 아, 그러니까 아까 막 그렇게 복잡하게 나왔던 것이 이렇게 타원 곡선으로 해서 나온 거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정수의 1, 2, 3은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들여다보므로서 요런 해는 보통으로서는 들여다봐서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리수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디오판투스 얘기로 잠깐 돌아가자면 디오판투스 방정식은 이거였잖아요. 네. 이 방정식의 경우에는 약간 마이너스 1,6이라는 해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자기 자신하고 더한 것이 바로 디오판투스가 찾은 이 해였어요. p 더하기 p를 타원 곡선 연산을 하면은 정확히 이 값이 나오고 세 배를 하면은 p 더하기 p 더하기 p를 하면 이게 나오고. 한번더 하면 이게 나오고 다섯 번 그러니까 일곱 번까지 점점 복잡한 유리수해들이 이렇게 생성이 되거든요. 이런 복잡한 이런 종류의 방정식들을 타원 곡선 방정식이라고 그러는데 얘네들 점상에 연산이 주어져 가지고 이 점들이 군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그 연산을 통해서 아, 그러니까 이 해들이 군을 이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방금 정의한 연산을 사용하면 이 점들을 해들을 전부 다 군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군에서는 계속 더해 나갈 수 있으니까 해들이 이렇게 막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타원 곡선이 군이 된다는 걸 한번 발견하는 순간 우리가 계산하기 힘들었던 저런 해들을 왜냐하면 더해가지고 다시 그 타원 곡선에 있는 점이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네. 닫혀 있으니까 그 사실부터 우리가 찾아내기 힘들었던 해들이 이렇게 찾아지는 거죠. 약간 매직이죠. 신기하네요. 약간 어렵죠, 근데. 아까 쓰셨던 프로그램 생기기 전에는 타원 곡선을 직접 그렸나요? 수학자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두 가지 답이 있는데 이제 직접 그리는 것도 비교적 잘했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지금 하는 연산들은 그림 그리지 않고도 전부 가능해요. 그러니까 곡선의 방정식이 있고 직선의 방정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점들을 이 연립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든 다 대수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으로 바꿔가지고 많이 계산들을 해요. 그림 안 그리고. 그림 하나도 안 그려도 계산만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말하자면 기초적인 대수기하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타원 곡선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것도 타원 곡선인데 사실 이 경우에 혹시 간단한 해 하나 짐작하실 수 있겠어요? 보통 이걸 짐작하려고 할때 어떻게 하나 보면 x에다가 간단한 수를 몇개 대입해보고 그러니까요. 0, 1, 2 넣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25. 아, 25. 아, 3을 넣으니까 되네요. 그렇죠. 3을 넣으면 y를 어떻게 잡아야지 되죠? 3을 넣으니까 훌륭합니다. y는 5를 넣으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3,5라는 답이 있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이제 타원 곡선을 가지고 연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요 점도 자기 자신하고 더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세번더할 수도 있고 네번더할 수도 있고 네. 계속 더 해보면은 두번더 하면은 요점이 나오고 세번더 하면은 요점이 나오고 네번더 하면 요점이 나오고 그래서 훨씬 복잡한 애들도 이 타원곡선 군 구조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도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요 방정식의 경우에는 모든 유리수회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돼요 전부 3,5를 자기 자신하고 여러 번 더한 꼴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리가 타원곡선의 유리수의 집합은 항상 유한계의 해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몇 개의 점들만 있으면은 나머지 점들은 다 그것들만 가지고 연산을 통해서 계속하면은 다 생성이 된다는 게 일반적인 정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타원곡선에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하는 선을 긋고 그다음에 그세 번째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긋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한한 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생성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정확히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러니까 타원곡선은 일반적으로 유리회가 무한 개 많을 수가 있는데 유한 개만 가지고 아까 그 선을 긋고 교체하고 하는 그 작업을 통해서 나머지가 다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 타원곡선으로 아까 선을 그어가지고 해를 구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저 어려운 문장이 네, 짐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짐작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이 강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미션을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너그럽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에 지금 저기 자료에 쓰신 걸 보니까 모델의 정리라고 써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모델이라는 사람이 20세기 초반에 증명한 정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타원곡선은 거의 완전히 다풀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해도 되거든요. 무한히 많을 수는 있지만은 유한계만 찾으면은 나머지는 다그 유한계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남아 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유한계의 생성 요소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유한계의 생성 요소들을 찾는 방법론이 없거든요. 타원곡선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타원곡선이 하나 주어지면은 그러면은 그게 유한계 생성 요소에 의해서 모든 유리수회가 다 생성이 된다. 이거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유한계의 생성 요소를 일반적으로 찾을 수는 없어요. 수학의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거나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는 것에 수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오고 많은 수학의 그 결과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존재한다는 것은 아는데 그렇다면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찾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현대 수학이 어떤 해가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오랫동안 포커스해 왔는데 최근에는 그렇다면 그 존재한다는 게 알려졌을 때 그걸 어떻게 찾지라는 그이 문제는 좀 계산적이고 알고리즘ικ한 문제인데요. 모델 정리가 그런 예 중에 하나예요. 이미 해들이 유한계의 해를 알면 그것들로 다 조합해서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아는데 근데 그 기본 소자에 해당하는 유한계의 해를 어떻게 찾지는 잘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죠.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은 유한계의 생성 요소를 찾는 방법론을 주는 이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버치와 스미튼 다이어 추측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정수론의 굉장히 어려운 추측 중에 하나인데 그 추측은 생성점들을 찾는 알고리즘을 주는 거예요, 사실. 저 문제는 그 BSD 문제라고 하는데요. 저 문제를 풀면 1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금이 걸려 있는 문제. 그러니까 아직도 100만 달러를 찾아간 사람이 없다는 뜻인 거죠? 없으네. 네. 교수님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 참고로 100만 달러가 걸려 있는 밀레니엄 프로블럼이라는 문제가 7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실 풀렸어요. 프랭클의 추측이라는 문제는 이제 풀렸는데 그래서 네. 6문제가 남아 있고 리만 가설 뭐 이런 것도 이제 밀레니엄 프로블럼인데 그래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제 100만 달러를 벌수 있는 가장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다. 예. 방법이다. 아. 그런 농담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섯 개 중에 하나가 저거인 거예요? 네. 너무 어려워서 앞으로 네. 4,000년 더 걸릴지도 몰라요.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뭐 디오판토스, 뭐 페르마, 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타원곡선이 방정식의 해가 점들을 이루고 그 점들이 더하기 연산에 의해서 이제 뭐 군을 이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타원곡선과 이 타원곡선으로 만드는 그 유리수 점들의 군이 실제로 그 앤드류 와일즈가 페르마 마지막 정리를 풀었을 때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20세기 들고 이제 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풀릴 수 있었던 가장 밑바탕에는 별로 연관이 없어 보였던 태양곡선이 그 이제 마지막을 이제 대미를 장식하게 돼서 실제로도 정말 중요한 이론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풀렸지만 이제 태양곡선 자체가 이제 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대상이 돼서 연구가 지금도 활발하게 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태양곡선이 지금은 꼭 수학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면서요? 어떤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 내에서 정수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핵심적인 공부 대상이기도 한데, 정보 이론, 특히 암호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원곡선들의 좌표에 온갖 숫자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네. 근데 그 숫자들을 정보로 간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수들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다른 종류의 정보를 정보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는 다 일종의 숫자잖아요. 그렇죠. 수로 바꿔진 정보를 더 섬세한 구조를 규모로서 그걸 정보 처리 같은 거를 갖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타원곡선 연산이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세 번째 시간에 암호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로 예정돼 있거든요. 박형주 교수님, 다음 주에 우리 만나볼 강연에 대한 소개도 간략하게 해주실까요? 그 특히 그 인공지능 시대에 그 AI가 혹시 내 개인정보를 다른 데다 퍼뜨리면 어떡하지? 라는 우리 걱정하는데 AI가 그 자기가 지금 무슨 계산을 하는지 모르게 우리가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게 소위 말하는 4세대 암호인데요. 그런 4세대 암호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신 천정희 교수님을 모시고 대수학이 세상의 문제,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라는 세상 속으로 들어간 대수학,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수학이 실생활에 어떻게 응용되는지, 그리고 특히 AI 시대에 더 각광받는 암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고 하니까 그 흥미진진한 다음번 강연 기대해 주시고요. 김인영 교수님은 그동안 오랫동안 수학 대중화에 앞장서 오셨잖아요. 어떠세요? 오늘 해주신 강의도 수포자들에게 많은 희망을 던져주었을 것이다. 자평하십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수학하면 하다 보면 저도 절망적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내용 같으면은 신혜리님하고 한 3시간 정도 잡고 얘기하면은 하나도 어려움을 안 느끼시고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건 제가 거의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